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은 Bound by Blades이라는 게임 한번 맛볼 거예요. 전 이 게임 개발자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그거는 큰 감사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인디 게임이에요. 그리고 약간 버스를 많이 잡아야 한 이런 인디 게임이에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간단하게 옵션에 들어가 봅시다. 특별한 옵션이 없어요. 그냥 화면 설정도 있고 아니면 조작, 여기 우리 FPS도 있고 공격, 방어, 포션 먹을 수 있어요. 타겟 옮길 수도 있고. 네, 특별한 것이 없네. 난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 중간, 어려움. 세이브 삭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주 좋은 점은 이 게임은 한국어 한글화되어 됐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이미 그래픽은 마음에 드는 게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캐릭터입니다. 여기는 이 버튼 누르면 제작관으로 갈 수 있고 그냥 아이템 제작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근데 우리는 충분히 재료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나중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미션 선택할 수 있어요. 훈련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전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전투는 좀 특별하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대화살을 가하게 하기 위해 세 쿨 콤보, 아니 세 풀 콤보 공격을 하거라. 탭 공격.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하나, 둘, 셋. 됐어? 충전. 아주 좋다. 아르키 노라 포션을 마시러야. 포션 마셨어.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그냥 이 코너에서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격하면서 좀 회피해야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우리 이렇게 회피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당연하다. 우리 죽었어. 후퇴. 오, 그거 안 되네. 전투하자. 저는 LP 신경 안 썼어. 그럼 그냥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거 탭 공격. 네 화살. 네. 하나, 둘, 셋, 넷. R키. 오케이. 그럼 지금 하자. 지금 할 수 있어. 충전. 가위! 저 빔 계속 간 줄 알았어요. 충전. 이게 이 싸움 시스템 진짜 참 특별하네요. 처음으로 이런 싸움 시스템 봤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 친구 캐릭터도 쓸 수 있을지? 오케이. 거의 죽었는데. 하나, 둘. 나이스. 죽으랏. 근데 이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버스를 잡아야 돼요. 그냥 메인 스토리에 버스 10마리 있고 그리고 엔드게임에도 버스 10마리가 있어요. 나이스. 그리고 우리 상자 받았어. 좋은 거 주세요. 우리 뭘 받아요? 아이템 엄청 많이 받았는데. 뒤엉킨 덩굴, 뭉퉁한 발톱. 제로. 계속 피해, 죽음, 빠른 공격. 그리고 이런 것도 받았는데. 우리 아마 뭘 제작할 수 있네요. 포인트. 그래, 우리 캐릭터 레벨 업 할 수 있어. 뭐 할까? 활력, 그거 체력, 데미지, 이동 속도. 이동 속도 나쁘지 않을 텐데. 근데 저는 데미지 좀, 이동 속도 좀, 체력도
그렇게 하자. 그럼 이 캐릭터랑 한번 얘기하자. 세상에 세상에 너희 괜찮니? 다치진 않았어? 괜찮은 것 이상이죠. 우리 일시원을 무찌렸어요. 에드로스 대단하던데요. 그랜 이건 대단해. 진짜 살아있는 일시온을 무찌르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 아주 인상적이었단다. 젊은 전차들아. 하지만 새 더미가 변장한 일시온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수년 동안의 훈련 덕분이에요. 에드로스 만약 모든 일시온들이 이것처럼 약한다면 일시온들은 전부 무찌를 수 있어. 너무 자만하지 말 거라. 너희는 잘 훈련된 전사일 수 있지만 아직 어린단다. 조심해야 해. 세상은 그 더미같이 약한 일시온에게 당한 것이 아니야. 일시온들은 핵심 이르를 괴롭히는 비열하고 괴물 같은 놈들이야. 어떤 것들은 너무나 강력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땅이 진동하자. 뱅스페이트를 떠난 건 단순히 더미르 때문이 아니었어. 뱅스페이트? 하지만 너희들이 일시온을 쓰려뜨렸으니 이것도 계시일 수 있지. 확실히 더 이상 더미로 훈련한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준비하거라 젊은 파운드야. 지금부터 훈련을 끼쳐버리기 위해 진짜 일시온들은 상대할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엘드러스. 그럼, 하지만 지금은 쉬어도 좋다. 시간이 있을 때 피나와 어울리지 그러니? 그 불쌍하고 작은 물고기가 죽이기는 외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아, 오케이 이 친구랑 얘기하자. 무슨 말 있을까? 코타 히네서 피니 진짜 살아있는 일시온을 물리쳤다고. 정말? 와 대단하다 너희들. 엘드러스의 훈련이 마침내 빛을 말했나봐. 약속은 약속이야 피니. 일시온을 쓰러뜨리면 드림랜드를 보여주겠다고 했잖아. 아 그래 드림랜드로 간 길을 바로 열어줄게. 한동안 비어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걸로 너희 물건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어 그래요? 아 정말 신난다. 어서 가자. 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거 어디서 했었어요? 혹시 여기? 이 버튼 이거 무슨 가? 아 태어 와 정말 꿈만 같아. 비니가 여기서 살려하지 않다니 믿을 수가 없어. 다들 그런가 본다. 에 다들 그런가 본데 여기 아무도 없어. 하지만 불모지는 아닌 것 같아. 강이며 밤이며 나무며 근사한 게 짠데기는 것 같은데 가자 좀 탐험해 보자고. 수박할 나무와 돌을 선택하렴. 위도를 타이밍을 잘 맞추면 더 많은 자유분을 얻을 수 있다. 아, 오케이 우리 밤 오케이. 오 진짜 우리 토끼랑 아니라 그냥 어떻게 바살로 나무 잘라요? 이거 다야? 아니면 이것도? 나이스. 오케이 우리 제일 좀 받았어요. 그럼 우리 한번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제작 저는 혹시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빛나는 눈 없어. 근데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뭘 하고 있었다 맞기는 한가. 성공. 나이스. 장비하자. 굿. 이것도 안돼. 이것도 이거 되나? 근데 마음에 드는 것은 캐릭터 장착한 옷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 항상 전 이런 게임에 그런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아니요 다시 얘기할 거 있어? 와 피니 드림랜드는 정말 아름답다. 거기서 자라는 것들은 베어 남기는 건 좀 슬펐지만 아 드림랜드는 항상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네가 다른 일시온을 쓰러뜨릴 때쯤이면 새 자원들이 생겨나 있을 거야. 오케이 와 그거 대단하다. 고마워 비니. 저거 비니 드림랜드는 멋진 곳이 것 같아. 하지만 왜 저기 떠나 예시미를 있으려는 거야? 왜냐면 다른 모두도 그랬으니까.
드림랜드의 모두가 일시온과 싸우기 위해 오래전에 떠났어.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지. 더 이상 혼자가 되긴 싫어. 그래서 드림랜드를 떠났어. 그런 닫고 여기로 왔지. 그리고 여기서 엘드라스와 너희들을 만났잖아. 그 후로 너희는 내 최고 친구들이야. 비니, 너도 우리의 최고 친구야. 모든 일시온들은 쓰러뜨려 드림랜드를 전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게. 콜, 계속 싸우자. 2번 스토리... 스칼라그? 그로우. 어떤 새로운 버스 누구예요? 아, 우리 이엔 이미 싸웠죠. 그럼 이 친구. 아니, 이 친구. 맞아. 어떤 적인지? 파이트. 오, 슬라임. 시프트를 넣어 피하거나 타이밍을 잘 맞추면 약한 투사체를 반사할 수 있어. 어떻게? 아, 혹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잡자. 이건 약간 생각보다 어려운데, 왠지? 오우. 탭이나 Q를 키우는 목표를 바꾸라. 목표. 오. 오, 대박. 오케이, 이 게임은 이 게임 하면서 진짜 집중해야 하네. 오케이, 우리 하나 잡았어. 어, 더 많이 생겼어. 저한테 왜 이래 도대체. 이쪽으로 가자. Q 버튼 작은 M 먼저. R 회복 회복 회복. 나이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우. 음악도 마음에 들긴 해요.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지금 이 친구 잡자. 전 왜 아, 저는 진짜 몬스터 클릭해야 돼요. 여기 클릭하면 공격 안 돼요. RRR. 나이스, 다행이다. 우, 우리 헬스 포션 많이 없는데. 아, 이렇게도 오케이, 우리 Q 버튼 필요할 거 없어. 필요하지 않아요. 나이스. 충전! 어! 오, 나이스. 데미지 엄청 많이 있었는데. 어어, 네, 그거. 아, 다 잡았다. 그럼 좋은 아이템이라도 주세요. 어, 헬스? 우리 눈 버렸어. 오케이. 깜빡이지 않은 눈. 와. 오케이. 랭크업 없었는데. 할 말이 있어, 친구? 바로 싸우러 나가진 않을 거지, 그렇지? 이제 막 지난 싸움에서 돌아왔잖아. 걱정되게 시작해. 이 주변 물이 다르게 느껴져. 우린 가야 해, 비니. 우린 오오오. 죄송해요. 코가 강지러. 코가 강지러. 아. 우린 가야 해, 비니. 우린 파운드잖아. 일시오는 쓰러뜨리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또 엘드러스께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금방 돌아올게, 비니. 약속해. 알았어. 몸 조심해. 일시온들도 혼쭐 내주고. 이 친구 무슨 말 있을까? 우리 언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잘했다. 젊은 파운드들아. 첫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엘드러스. 하! 그래, 이것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지. 하지만 긴장하거라. 다음 타겟은 이미 상대한 적보다 더욱 위험하니까. 아, 오케이. 그것이 마지막 증명이 될 것이다. 젊은 파운드들아,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되었음을 알고 싶다. 그저 일시온과 맞서는 힘뿐 아니라 끔찍한 저주에 대한 면역도 가지고 있음을. 오, 면역 좋아요, 면역 좋아요. 면역? 저주? 그럼 일시온과 싸우다 일시온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단 말인가? 대부분은 그렇지.
타인들은 일시온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훌륭한 전사를 이 저주에 굴복해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훈련을 통해 일시온의 가운을 약간씩만 노출되어야 저주의 면역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너희가 애심이라 유리한 힘인 거다. 때문에? 봐, 우리도 알지 못했던 힘이 있었군요. 근사한데. 그렇다 보일 수 있지, 코타? 이제 준비하거라, 젊은 바운더들아. 너희가 얼마나 훌륭한 전사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어디 해도 돼? 아, 맞아, 맞아. 여기 들어가도 돼, 오케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건 그냥 보관물. 보관이야. 아, 오케이. 여기는 그냥 우리 장착한 아이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혹시 나이스. 우리 일단 제로 다 봤자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약간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나가면 안 돼? 오, 이상한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제작? 오, 이건 새로운 걸 생겼네. 근데 아직... 아, 혹시 이거 할 수 있어? 이거만 할 수 있어? 이거만 할 수 있지. 네. 약간 몬스터 한자 느낌? 우리 버스 잡고 버스로 새로운 방어구 만들 수 있는 그 느낌? 다른 거? 안 돼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직 할 필요가 없어요. 엔게임이야, 업그레이드? 미록스 하자. 악면 높은 거대한 일신. 오케이. Get ready. 알았어. Fight. 오. 오, 오케이. 얘는 좀 오케이. 캐릭터들이 좀 버스들이 좀 더 어려워져요. 우리 얘는 잡을 수 있을까? 아마 작은 애 먼저 잡아야 돼. 잠 들어갔어. 아, 전 이 오케이, 우리 이 친구들을 잡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막자. 나이스. 피했어? 나이스. 오, 피했어. 아, 들어. 아. 오, 이 게임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까비. 먹자. 그냥 헬스 포션 먹은 것이 좀 걸어서 좀 시간 걸려서. 오케이, 오케이. 얘는 아직 데미지 거의 못 받았는데. 얘는 잡자. 아, 까비. 얘는 헬스가 엄청 많이 있네. 어렵어. 아, 이해합니다. 우리 그 눈 잡아야 돼요. 우리 눈 눈 다 잡으면 얘는 우리 어디인지 몰라서. 오, 하나. 아하하, 죽었다. 후퇴. 뭐, 이거는 Bound by Blaze라는 인디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